이번 대결은요 각 팀의 자존심을 걸고 이분들이 출격을 합니다. 어? 누구야? 진짜? 궁금해. 어? 아 나는 알 것 같아. 자 각 팀 대장전입니다. 자 우리 박현빈 신이와 브로 대장전이 왔다. 대장전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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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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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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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의 대결. 많은 국민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원했던 대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좀 해봅니다. 아 진짜 오늘 처음 보는 대결이야. 처음 보는 대결. 드디어 드디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희는 뭐 대결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대결할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없었죠. 아예 없었지. 아예. 야 볼만하겠다 이거. 저는 이제 오늘 이 무대는 이제 제가 평소에는 이제 마스터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욕을 먹는다는 거는 어떤 얘기죠? 오늘 평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거죠. 감히 저희 너무 재밌겠다. 나 완전히 기다렸어. 기다렸다고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좀 서운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맏언니! 사실 신유뿐만이 아닙니다. 네네네. 마스터로 나오셨던 우리 손태진 씨, 또 신성 씨, 그리고 우리 박현빈 씨까지도 네. 다 서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맏언니로서 네. 먼저 풀어주시죠. 사실 저기 두 분이 지금 대결하러 가 계신 게 굉장히 쌤통이고요. 아 쌤통이요? 예예. 예. 단어마저 자극적으로 좋습니다. 쌤통.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런데 우리 신유 씨가 말로는 예? 굉장히 저랑 친하다고 하면서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네. 아 아쉬운데 딱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쉽다. 그래서 아니 저 자식이 이런 생각이 딱. 와. 아 이게 이거 제가 굉장히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울컥해 막 울컥. 죄송한데 저기 죄송한데요. 그냥 노래하겠습니다. 안 돼요. 빨리 안 노래.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예. 안 되지 안 되지. 그 박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나? 박현빈 씨. 아, 예. 나? 예. 박현빈 씨. 사실은 너무너무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방송국 가면 항상 인사를 예의 바르게 네. 너무 깍듯이 예.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심사를 보실 때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버릇없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오늘 무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났어. 아니 근데 예 정말 칭찬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손이 너무 버릇이 없는 거야. 손 모양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거나 뭐 막 이렇게 받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버릇이 없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가 그런 근데 지금도 약간 이렇게 계속 하시네요. 이렇게. 예예 예, 이게 있네. 아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행동 거지를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잠깐 네.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대를 한다는 거. 나훈아 씨, 남진 씨가 와도 이 무대 못 해요. 자, 그러면은 응원 한번 갑시다. 아, 맞아. 갑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주 그냥 죽여줘요. 정말 억지스럽고 좋네요. 네. 정말 자연스러운 응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